자, 여러분, 온라인 모의고사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10년 차입니다. 이번 시즌, 24년 시즌에도 기성모, 기출 섞은 모의고사죠. 기출 문제를 섞어 만든 모의고사 14회, 시즌 1 14회, 시즌 2 14회, 나중에 리메이크 모의고사, 요런 순서로 올해도 진행이 됩니다. 방식 기존과 거의 99% 같습니다. 10년 동안 했던 그 방식 그대로입니다. 월화, 목금, 일주일에 주 2회씩 국가직, 지방직까지 온라인 모의고사 쭉 진행됩니다. 난이도, 스타일. 우리는 국가직, 지방직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국가직, 지방직과 가장 비슷한 스타일 난이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모의고사다 보니까 실제 시험보다는 반문제나 한문제 정도 어렵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모의고사 꾸준히 참여하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많은 공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객관식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위치 파악에 좋죠. 이거 많이 칠 때는 뭐한 3천 명 가까이 칠 때도 있고 그랬지만 뭐 대체로 작년 23년 시즌의 경우에는 한 2천 명씩 치고 그랬었거든요. 2천 명 중에서 내 점수가 대충 어느 정도다. 물론 이제 뭐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걸 감안을 좀 하셔야 되겠죠. 통계 보면 자기가 지금 한국사 잘하고 있는 건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 이 온라인 모의고사 꾸준히 응시하다 보면 이제 자신의 한국사 내공을 오버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꾸준히 자기 한국사 내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3, 4회 평균 한 80점대 중후반 정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다면 한국사 공부 뭐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 있을까요? 정말 최소한의 어떤 시간 투자만 해도 됩니다. 근데 시험을 쳤더니까 계속 70점, 75점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한국사 내공이 객관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압축 이론 강의를 좀 듣는다든지, 절대언도 수업, 절대사료 수업 요런 걸좀 듣는다든지 조금 보완하면 금방 또 5점, 10점 정도는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수 추이를 봐가면서 한국사에 어떤 시간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처럼 시험이 이제 기성모 14회가 끝나면 그걸 모아서 통계하고 해설을 붙여서 이제 책으로 출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책으로 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난 10년 동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통계가 있는 자, 모의고사 책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자, 여러분, 메가공 패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뭐 사후 응시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응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 다음에 총평 누구나가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도 볼수 있고 메가공에서도 볼수 있고. 하지만 전체 해설 강의, 자, 전체 해설 강의는 패스에 등록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는 강사들을 워낙 매출이나 히팅 수를 가지고 이제 강사들을 줄세우기 하는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패스해서 해설 강의를 꼭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국사 공부는 물론 이제 지금 전공 과목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한국사 공부가 이제 후순위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설 지나서 당황을 하죠. 시험은 바로 코앞인데 그러면 이제 또 막상 한국사 때문에 한해더 공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사는요, 95점 만점 받지 않으면 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도 90점 정도로 합격할 수는 있어요. 근데 85점, 80점 이거 받아가 어디다 써먹습니까? 한국사 공부하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온라인 모의고사와 함께 좀 저한테 좀 잔소리도 좀 들어가면서 즐겁게 일주일에 두 번씩 모의고사 쭉 따라가다 보면 한국사 공부도 좀 재밌고 즐겁고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국가직 지방직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성모의 출발은 10월 16일 0시부터입니다. 기성모 14회가 끝나고 나면 시즌 1, 시즌 2는요, 창작 문제입니다. 기성모는 기출 문제를 막 섞은 거죠. 근데 시즌 1, 시즌 2는 우리 연구실에서 두 번, 세번 검토를 해서 만든 순수 창작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역대 기출에 기반을 두고 있죠. 시즌 1 출발은 12월 4일 0시부터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희 고사부 모의고사, 온라인 모의고사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같이 자, 즐겁게 한번 가보시자고요. 갑시다.